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성일 아침에 저희들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저희들이 두려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내 성령님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종일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나를 위한 말씀이 오늘도 무엇인지를 그 말씀 가운데 찾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사람 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우리 힘차게 박치시면서 힘있게 주의 친절한 팔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2절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황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길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예, 할렐루.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 번 더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모소서. 주 안에나 거하리.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품에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되시고
주님으로 손 높이 들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힘있게. 지난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방콕의 한 중심부에서 414 글로벌 서밋 4차 대회를 열게 하시고 천여 명의 세계에서 모인 델리게이티들 통하여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정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이 사역이 더 급하고 강하고 빠르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를 통하여서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가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 좌정하셔서 받아주시기 원하옵고,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허연행 목사님에게 성령과 지혜와 능력으로 부어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원 힘차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시기 전에 앞뒤 양옆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5장, 예전 찬송가 492장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 이정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여 주시사 주님의 보혈로 우리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며 또한 천국에 산소만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정들지 않게 하시며 주님 품으로 불러주셔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 부르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때묻고 녹슬은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흠이 없게 하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갈급한 우리들의 심령이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중근세 잡은 사탄마귀 해치지 않도록 저들을 붙들어 주시며
또한 우리도 마음속에 악한 것과 또한 교만한 것과 쓴뿌리가 사라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이익만 계산했으며 아픈 남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또한 주님을 모른다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회개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새 희망을 갖게 하시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며 새로운 믿음 가지고 오직 주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하는 귀한 믿음의 근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자꾸만 악한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늘 기도와 간구로 주님과 교제 나누는 믿음의 알곡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어려움 중에서 고통받는 자 해방받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근심 걱정과 또한 상처와 아픔을 이 시간 싸매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아픈 귀한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아버지 또한 불쌍히 여기시며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사 저들이 깨끗하게 치유받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프라미스 재단을 사랑하시고 또한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축복을 부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위험한 길 갈 때 막아주셨고 또한 어려울 때 도와주셨으며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맡기신 414 윈도를 축복하여 주시사 세계 18억 5천만 어린 영혼들이 군대가 하시고 저들이 장차 아버지의 왕국 건설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새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어려움마다 치하니 하시고 발걸음을 재촉하시는 담임 목사님 이 시간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태국 방콕에서 있었던 제4차 414 윈도 글로벌 서밋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들이 각국으로 흩어져서 아버지의 귀한 사역들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에 허연행 목사님 담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진리되고 복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며 능력이 있게 하시사 우리 마음속에 어두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시기와 질투와 의심의 구름 떠나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세상 널리 전파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세우신 오케스트라 찬양팀 성가대를 축복하시고 저들이 아버지께 찬양드릴 때 저들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마음속에도 은혜의 샘이 솟게 하시고 불같은 성령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멀리 한국 조국에서부터
귀한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귀한 찬양을 불러주실 터인데 CTS 방송국의 전국 각 지부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시는 장로 선가단 사모님 권사님들과 함께 한 140분이 지난 금요일날 뉴욕에 오셨습니다. 오늘 저희 예배 가운데에서 귀한 찬양 두 곡으로 먼저 영광을 돌리고 들어가실 때 CTS에 대해서 장로 선가단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와 본향을 향한의 두 곡을 연주해 주시는데 지휘에는 박성덕 목사님, 반주에는 장윤정 사모님께서 해주시게 됐습니다. 이 시간 우리 큰 박수로 CTS 장로 선가단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장로님들께서 각 교회를 또 사역하시기가 시간들도 많지 않으실 텐데 모이셔서 연습을 하시고 오늘 저녁에 카네기홀에서 또 연주회가 있습니다. 오셔서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은혜를 받으셨는지 박수 소리가 끊기질 않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이 시간에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 곡들이 많으셔서 앵콜을 좀 하고 싶은데 예배 시간이라서 앵콜도 못하고 오늘 저녁 7시에 카네기홀에서 연주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셔서 함께 또 찬양을 들으시면서 영광 돌리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파란색 자켓과 하얀 바지와 하얀 구두가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아주 정말 다 미남이시고 얼마나 찬양이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사역들이 쉽지 않으시고 시간들도 없으실 텐데 이렇게 모이셔서 귀한 찬양으로 영광 드리시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CTS 장로 성가단은 2011년 3월 5일에 창단이 되어져서 한 4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에 많은 곳에서 또 중요한 그러한 또 여러 가지 행사들에서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우리 CTS 기독교 TV의 회장 되시는 감경철 회장님이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면은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가단과 또 성가단의 가족분들과 같이 하셔서 약 한 150여 분이 이렇게 함께 참석을 하셨는데 아주 큰 식구들 이렇게 함께 모시고 오시게 됐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시편 73편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Today's scripture is from the Old Testament book of Psalm chapter 73 verses 21-28. 오늘 말씀에는 우리 최지수 양과 미셸 송 양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When my heart was grieved and my spirit embittered, I was senseless and ignorant. I was a brute beast before you. Yet I am always with you. You hold me by my right hand. You guide me with your counsel, and afterward you will take me into glory. Whom have I in heaven but you? And earth has nothing I desire besides you. My flesh and my heart may fail, but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and my portion forever. Those who are far from you will perish. You destroy all who are unfaithful to you. But as for me, it is good to be near God. I have made the sovereign Lord my refuge. I will tell of all your deeds. Amen. Amen.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수고한 우리 자녀들에게 격려의 박수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루살렘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 주의 이름은 영화롭도다.
New York, children sailed on a boat around Manhattan Island and prayed with adults for God to heal the nation and to make himself known to the people of this city. They then stood in the United Nations chambers with world leaders from 51 nations and prayed for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to be achieved. I came to the United Nations to pray for the children around the world so they can learn about God. Я сегодня в ООН, чтобы молиться о самом ООН, об Америке, о Нью-Йорке, о детей. Going into these places of influence is just the beginning of what God wants to do in and through our generation, if we are willing. God is calling us. God wants us to be a part of his praying army. God believes in us even more than we believe in ourselves. And all around the world, we can see children beginning to take up the prayer challenge. In India, a weekly TV program is run by children. They present the programs, perform, and pray for people across the nation. They then speak to children who call in for prayer. Young intercessors sit outside on the grass and keep praying for every prayer request. In South Africa, a creative room called a boiler room allows children to pray for people around the world. And up north in Egypt, children weep for the difficult situations of the Middle East. In Pakistan, a prayer group started with a handful of children. Today, 3,000 children are involved in regular prayer and Bible study. Young boys in Honduras lead their peers into times of spiritual warfare and see God doing miracles in their cities. In the country of Zambia, boys and girls are willing to sit for hours in the hot sun, learning about God and praying for their nation and the continent of Africa. In Uganda, youth will often pray through the night for peace in their country. When Jesus called the children, he said that our faith would be an example. He said that adults should learn to trust him like we do. He said that the kingdom of heaven will grow because of our prayers. We believe every word and know that as we pray, we are playing our part in making God's kingdom come to earth as it is in heaven. Which art in heaven.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sin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forever. On earth as it is in heaven.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Hallelujah.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어린이는 어린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 또 어린이가 어떤 일까지 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셨습니다. 어린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그저 귀엽게만 보이고 또 재롱처럼 보이지만 그 이상입니다. 오늘 저와 같이 강단에 올라오신 분은 그 어린이들의 기도운동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시고 또 지금까지 그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이비리그 명문인 예일대학에서 학부와 대학원을 공부하신 그런 똑똑한 학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도운동으로 이렇게 이끄셔서 월드비전의 기도분과 위원장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International Prayer Council, IPC의 의장으로, 대표로 그렇게 섬기고 계십니다. 이 IPC는 세계적인 그리고 국가 간의 기도의 네트워크인데, 요즘 우리 주변에 전 세계적으로 점점 커져가는 수많은 난제들이 있습니다. 전쟁의 문제, 테러의 문제, HIV, 그리고 human trafficking, 인신매매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을 또 간구하는 그런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Global Day of Prayer, 전 세계적으로 한 날을 정해서 이제 지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날을 정하고 지금까지 또 그 일을 섬겨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김남수 목사님과 414 윈도우 운동으로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셨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보신 것처럼 정기적으로 UN의 전 세계 아이들이 초청을 받아서 거기서 비록 어리지만 세계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는데, 아마 다음 달에 금년에 그런 행사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 우리 김남수 목사님을 또 초청하셔서 UN 수많은 대사들 앞에서 어린이의 중요성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는데, 이제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브라더 존 랍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It's a joy to be with you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함께 있게 돼서 참 기쁩니다. I really enjoyed the wonderful music and worship.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 참 너무 은혜롭고 좋습니다. And I had the opportunity to get to know your pastor in the last year or so. 몇 년 전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And I was so impressed with his faith and his vision for the children of the world. 그의 믿음과 그리고 특별히 전 세계 어린이들에 대한 그의 부담에 대한 비전을 듣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But I know that doesn't happen without the whole congregation. 그런데 여러분들의 서포트 없이는 그런 일들이 결코 일어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And so you all have a part, and I really like the image of the battleship with everybody doing their part.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항공모함의 이미지를 보면서 제가 감동을 많이 받는데, 참 목사님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며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As you have seen in the video, we in the prayer movement are learning about the power of children's prayers. 여러분들이 방금 비디오에서 보신 것처럼 어린이 기도 운동을 저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I served with a Christian humanitarian organization, World Vision, for many years. 저는 과거 몇 년 동안 그 한국에서 시작된 월드 비전에 그 관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We faced many impossible situations around the world. 우리는 세계 각처에서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들을 봅니다. And in some of the very poor countries, they didn't even have fresh water. They did clean water. They did not even have medical clinics. 많은 가난한 나라들은 심지어 마실 물도 없고 아파도 의학적인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So we decided, let's let the children pray about these impossible situations. 그래서 이런 불가능한 상황을 위해서 어린이들로 하여금 기도를 하게 하자. And we did this kind of like a research survey for one year to test the power of the children's prayer. 그래서 어린이들이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1년에 걸쳐서 서베이를 해보았습니다. And in five countries, we did this. 다섯 개의 나라를 테스트를 해봤는데, and the staff came back after one year. They were absolutely astonished at the miracles of God. 그 조사를 담당했던 스태프들이 1년 후에 돌아와서 놀라운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It was those villages where the children were praying that the government decided to put the next freshwater well. 그 아이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했던 그 시골에 정부에서 이제 물을 대주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Or clinic. 그리고 치료소를 개설해주고. Where community splits were solved peacefully.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평화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Where adults were healed of terminal illness. 그리고 말기 환자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들도 보고되었고. Where the terrorists could not come in because the children were praying. 그리고 아이들이 기도하는 그 마을에는 그리고 그 도시에는 테러리스트들의 접근이 이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And this began to spread by word of mouth from 5 countries to 20 of our countries and then to 50 of our countries that wanted to do this. 다섯 개 나라에서 시작된 이런 테스트가 그다음에 20개, 그다음에 더 많은 나라들로 지금 확장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You know, the country of Burma or Myanmar for decades was terribly oppressed politically and spiritually. 미얀마 과거는 버마라고 했던 그 나라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과거 오랫동안 아주 이렇게 공산주의에 억눌렸던 나라입니다. And we adults, we all prayed hard, but it didn't seem like much was happening.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아이돌로 하여금 기도했는데 Finally, in January of 2011, The Christian leaders said, "Let us have the children join us in prayer." 그래서 2011년 1월 달에 거기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 한 분이 어린이의 기도 운동을 주창하게 되었습니다. They raised up thousands of children to pray around the country of Burma. 그래서 수천 명의 어린 아이들을 기도의 용사들로 그렇게 세우는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And almost immediately after that began to happen, liberalization began to happen politically. 그래서 정치적인 해방이 바로 그때 즈음에서 버마 땅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They released Aung San Suu Kyi, the Nobel laureate, from her house arrest and the political dissidents from prison. 그래서 노벨 평화상 수상자였던 수치 여사를 가택 연금 상태에서 이제 놓아주게 되었고. Reconciliation began with the ethnic minor with many of the ethnic minorities that they'd been fighting with. 그래서 그동안에 서로 정부와 대치 상태에 있었던 소수 민족들과 정부가 화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And things are now very open for the gospel to spread in the country. 그리고 이제 그 나라에서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I believe we need to include the children as our equal partners in the prayer movement. 이제 저는 확신하기로는 이제는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 기도에 그 동등한 파트너로 여겨야 할 시대가 왔다고 믿습니다. And if we don't, we're missing out on one of God's great transformation tools.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일을 무시한다면 하나님께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도구를 우리는 잃어버리는 셈이 될 것입니다. The Lord has made it clear to us that in every prayer initiative we do from now on there will be children and youth involved.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제 우리 시대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기도의 부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I have witnessed political leaders breaking down and weeping when the children pray. 저는 많은 경우에 아이들이 기도할 때 정치적인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In 2009, at the United Nations, we saw diplomats weeping when the children were there praying with us. 2009년 UN 센터에서 어린아이들이 대사들 앞에서 기도할 때 많은 대사들이 울었습니다. And we're going to be having another United Nations prayer initiative this next month in November. 그 다음 달에도 기도 모임이 있었을 때. And your senior pastor, Pastor. Namsoo Kim will be one of the speakers. 이제 다음 달에 김남수 목사님께서 UN에 방문하시게 되어서 말씀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And we'll have your promised treasures dancing for us. 그리고 우리 교회의 자랑인 promised treasure 아이들도 그곳에 같이 가게 될 것입니다. But I just wanted to urge you, and maybe you are already doing this, but include the children and the youth in your prayer gatherings. 여러분들이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이제부터 더욱더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우리의 기도의 파트너로 삼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Let them take the microphone away from the adults and pray. 그들로 하여금 이제 마이크를 저들에게도 주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Spirit of the Lord will fall. 성령께서 임하셔서
The presence of God will come in.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And you'll be amazed at the miracles that happen.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And in the process, God will raise up the great men and women of God of the future. 그리고 미래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하여 세워 주시게 될 것입니다. The Samuels, the Josephs, the Esthers of the future generation. 그 다음 세대들 위한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And would you pray for the United Nations initiative this next month? 다음 달에 있을 UN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아멘. Would you pray for the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on the United Nations? UN의 성령의 새바람이 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That God will move the hearts of the ambassadors again. 하나님께서 대사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t many more of them will want to participate this time.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And that the Lord will bless the efforts of the UN to help children and youth around the world. 그래서 UN이 각 세계 각처의 어린아이들을 돕는 일에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Pastor Kim said I could challenge you to be our prayer partners. 김 목사님께서 저에게 우리 프라미스 교회에 가시면 기도의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성도들에게 말씀해 달라고 부탁해 주셨습니다. It will be November 15 to 20. 11월 15일부터 20일까지. And the next three days we are seeking to meet with many of these ambassadors, so please pray for open hearts. 그리고 그 바로 다음 3일 동안은 각 대사들을 만나게 될 텐데. Thank you very much.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Washington DC라면 세계의 수도는 뉴욕입니다. 뉴욕에는 UN도 있고 또 세계 각 미국을 움직이는 그리고 세계를 움직이는 많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방치되고 무시되어 왔던 우리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냥 듣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런 부분에서도 일을 하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또 새삼 깨닫게 됩니다.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역사 앞에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항공모함의 한 파트가 됐다는 사실이 새삼 얼마나 뿌듯하고 또 막중한 책임감을 또 느끼게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웃음) 지난 주간에 방콕을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대회가 참 스무스하게 그리고 내용이 알차게 잘 맞춰졌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자세한 내용은 이 담임 목사님께서 돌아오시는 대로 이제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보고가 될 것입니다. 태국에 갔더니 거기 있는 크리스찬 지도자들은 일반 사람들을 포함해서 인사를 할 때 이렇게 해야 되군요. 합장을 하고 오랜 불교 국가라 그런지 그게 종교가 아니라 이제는 문화가 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도 서로 인사를 이렇게 합장을 하고 이제 남자들은 사와디 컵 이렇게 하고 여자가 인사할 경우에는 사와디 카 이렇게 부드럽게 끝을 달리합니다. 남자들은 사와디 컵 이렇게 하시고 여자들은 사와디 카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데 좌우에 계신 분이 남자임 남자든 여자든 여러분들이 손을 이렇게 한번 하시고 일종의 문화 체험이니까 이것도 선교니까 우리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와디 캅, 사와디 카.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태국말도 잘하시네요.
미국에서 방콕까지는 정말 멀더군요. 꼬박 하루 종일 비행기를 타고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찬양해 주신 우리 CTS 장로 성가단 서 계신 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분들도 제가 이번에 여행했던 그 먼 거리를 거의 비슷한 거리를 비행기를 타고 날아오셨구나. 얼마나 먼 여행이었을까. 그리고 시차도 이제 11시간 이렇게 시차가 있어서 아직 적응이 채 안 되셨을 텐데 이 목소리가 사실은 정상 컨디션이 아직 아니실 텐데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본향을 향하네 눈물이 핑 돌더군요. 그 찬양을 들을 때 오늘 저녁에 또 귀한 찬양들을 또 여러 분들이 나오셔서 이제 해주시게 될 텐데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 길을 와주시고 또 섬겨주시는 우리 CTS 장로 성가단과 또 우리 사모님들 성가단 같이 오셨는데 한번 큰 박수로 다시 한번 맞이해 주시겠습니다. 사진을 몇 장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번 방콕 대회는 글로벌 서밋으로는 네 번째 모임이었습니다. 저렇게 등록하는 모습인데요. 호텔 입구에 마련된 접수대에서 각처에서 막 도착하신 분들이 저렇게 이제 숙소를 배정받고 또 안내를 받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등록한 분들이 89개국에서 800명, 실제로는 등록하지 아니한 분들까지 포함하면 1000명 이상이 참석해서 나흘 동안 Rooted and Released라는 주제로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Rooted, 우리 어린아이들을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잘 세우려면 그냥 내보낼 수는 없고 잘 훈련을 시키고 양육을 시켜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어른들이 시켜야 된다. 그런 다음에 release,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 속에 품은 복음의 그 탄약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자기들이 갖고 있는 효과적인 툴, 뭡니까? 컴퓨터, 페이스북, 트위터 등등 수많은 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세계 선교에 큰 일익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가장 많이 들려온 영어 단어 중에 하나는 파트너였습니다. 우리 존 랍 목사님이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아이들을 이제는 그냥 기독교 교육의 단순한 대상으로만 여기고 아이들이 클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른이 되면 그 다음에 뭔가 일을 시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파트너로 그렇게 여겨주고 존중해주고 함께 일하는 그런 컨셉이었습니다. 당연히 목사님께서는 두 번의 메시지를 전할 기회를 가지셨습니다. 둘째 날 새벽 시간에 모인 천여 명의 전 세계에서 모인 지도자들에게 말씀으로 도전을 주셨고 또 마지막 날 폐회식에 메시지를 맡아서 우리 프라미스 교회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짧은 시간이지만 사진과 또 간증으로 강력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또 도전을 주셨습니다. 이론 중심으로 끝나기 쉬운 그 마지막 시간에 이제 실제로 한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축구 선교와 또 뮤지컬 선교와 그래서 전 세계 많은 아이들을 짧은 시간에 아주 효과적으로 터치하는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해주셨는가를 이제 그분들에게 간증할 때 많은 분들이 야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니 우리도 가서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큰 격려를 가지고 사람들이 짐을 쌀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파워하우스의 사역을 우리 같이 동행한 멘도사 목사님이 이제 낮 시간에 소개를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파워하우스는 축구 선교는 사실 하고 싶어도 오늘 듣고 내일 할 수는 없습니다. 뮤지컬도 아무리 좋아도 오늘 듣고 다음 달 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준비가 필요하죠. 그런데 저 파워하우스는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모아서 교회 안에 있는 자원들을 동원해서 당장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실이 없어도 그냥 under the tree, 나무 위에서, 나무 그늘 밑에서 그냥 다음 주일부터라도 다섯 명을 놔놓고 할 수 있는 것이 저 파워하우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또 자료도 요청하고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은 우리 교회에 직접 와서 이것을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를 마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놀라운 그 발표를 하셨는데 이미 우리 행정장로님들과 의논을 다 마치신 내용인데 내년 9월 달에 이 414 윈도우 글로벌 서밋은 아니고 이제 이미 전 세계적으로 열심히 지역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어린이 선교 사역들의 사례들을 다 가지고 와서 우리 현장의 경험들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제 이론적인 기초, 신학적, 성경적 이런 기초는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됐으니까 실제로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열매가 있었더라. 또 저렇게 해보니까 그건 잘 맞지 않았더라. 성공담만이 아니라 쓰라린 실패담까지도 같이 가지고 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눌 수 있다면 거기서 어마어마한 그런 또 파장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제 what mission, why mission을 지나서 how mission을 좀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년 9월 달에 9월 중순쯤에 날짜까지 다 나왔는데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뉴욕으로 초대합니다. 저희들이 잘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참석하신 분들이 아주 큰 박수로 고마움으로 그렇게 호응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또 큰 거룩한 일감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저들은 우리 교회를 와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의 섬기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항공모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사역들을 하는가를 직접 보고 싶어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조국을 위해서 좋은 소식은 내년 6월쯤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한국 목회자들 3,000명 내지 5,000명을 이제 초청한 자리에서 한국에서 귀한 414 윈도우 세미나를 하시도록 일정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할렐루야! 지금 이 운동이 중남미를 선두로 해서 각 대륙으로 지금 퍼져가고 있는데 심지어 아프리카도 지금 엄청나게 퍼져가고 있는데 제일 더딘 대륙이 유럽,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북미, 그리고 아쉽게도 두고온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다 교육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 나라들이고 그리고 잘 사는 나라들입니다. 자식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내 아이, 우리 교회 그 틀이 너무 강해서 뭔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기에는 좀 주저주저하는 그러한 선진국들입니다. 내년 6월 달에 또 414의 아름다운 복음이 이제 한국의 목회자들에게 소개되어서 다들 관심들은 갖고 계신데 이제 어떻게 이런 문제를 뚫고 나갈 것인지 막막해 하시는
한국의 지도자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돌파구를 열어주시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30여 명의 본교회 도우미들이 먼 길을 가셔서 또 수고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방콕 한인연합교회 청장년 심지어 청소년 학생들과 연합해서 아주 세계에서 오신 분들에게 특유의 아름다운 섬김으로 잘 봉사해 주셨습니다. 뭐 뉴욕에서 가신 분이나 또 방콕에 사시는 우리 한인들이나 뭐 우리야 알지 외국 분들은 아마 구별이 잘 안 갈 것입니다. 다 그냥 한 교회 식구인 줄로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뉴욕에서 또 방콕에서 이미 같은 섬김의 DNA가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참 이번에도 아름다운 섬김을 보여주신 우리 성도님들 참 자랑스럽고 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돌리면서 다시 한번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좀 짧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조금 더 길어진다면 그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님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혹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때때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범 중에 하나는 바로 공평성 혹은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fair or unfair. 애들은 애들대로 이런 문제에 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 집안에서는 엄격한 부모님이 통금 시간을 정할 때 똑같이 적용하면 좋은데 딸에게는 10시다 이렇게 해놓고 아들에게는 너는 한 12시까지 들어와. 그러면 딸은 이제 It's not fair 그러면서 부모님에게 속상해합니다. 또 직장에서 똑같이 같은 날 입사한 동기인데 묵묵히 말없이 성실히 일하는 나는 몇 년이 지나도록 그냥 그 자리인데 요령 피우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아양 떨고 이런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내 보스가 될 때 이 사람 마음속에는 뭐 세상이 이러냐? 왜 이렇게 돌아가냐? 내가 혹시 잘못 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섭섭한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교인 간에도 또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찬양팀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꼭 왜 마이크는 저 사람한테만 주냐? 나도 주면 잘할 수 있는데. 그리고 성가대가 우리 교회는 이렇게 중앙에 섭니다. 왜 꼭 저 사람들만 중앙에 서냐? 나도 좀 TV에 나올 수 있으면 좋겠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뭔가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건데 왜 그대로 잘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의 불평 접수 코너 전화통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딱 하나. 하나님, it's not fair. 그 접수 코너에 그 접수한 사람들의 리스트를 쭉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도 수두룩하지만 간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도 보입니다. 지금 이분은 가나안 땅에 내려다 보이는 산 꼭대기에 지팡이를 짚고 서 있습니다. 지나온 12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마침 하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는 절호의 찬스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있는 쪽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저는 꽤 오랜 시간 같이 알고 지내왔죠. 참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거의 가나안 땅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도 참 수고 많이 하셨지만 저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골치 아픈 사람들을 끌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요? 그냥 여기서 보는 거는 괜찮은데 들어갈 수 없다고요? 하나님,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보여주지나 말지. 도대체 이게 뭡니까?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쯤에 보면 한 아들의 또 불평이 있습니다. 그날도 성실하게 일을 마치고 저녁 시간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골목길에 접어드니까 어느 집에선가 잔치를 하는지 고기 냄새가 진동을 하고 그리고 풍악 소리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바로 자기 집입니다. 하인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하인이 다 설명합니다. 아, 아우님이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주인님이 너무 기뻐서 저렇게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큰아들은 말합니다. 아니, 나는 지금까지 집을 떠난 적도 없고 아버지 명령을 어긴 적도 없고 아버지를 한 번도 근심시킨 적이 없는 성실한 아들인데 나를 위해서는 양 한 마리 잡아준 일이 없는데 어떻게 저런 방탕한 자식을 위해서 저렇게 대잔치를 벌여줄 수 있는가? 너네들 생각에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 말해봐. 애꿎은 하인들에게 지금 막 자기의 불편한 심정을 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뭡니까?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분의 불평 신고자가 나옵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사람은 레위지파 자손으로서 아주 특수한 일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찬양대를 지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뮤지션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좋아했던 다윗왕의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왕과 친하니까 뭐 웬만한 거 다 누리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찬양대의 책임자니까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과 그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잘 통하는 그런 포지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사람이 지금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미끄러질 뻔했다. 나는 실족할 뻔했다.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체면 때문에라도 자기 속에서 그런 고민이 있어도 주변의 사람들과 잘 안 나눕니다. 자기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들은 자기의 고민을 성도들과 거의 나누지 않습니다. 그냥 끌어안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누구를 붙잡고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그냥 속으로 사귀거나 뭐 하나님과 이렇게 뭐 의논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그런데 이분은 굉장히 솔직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마음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왜 그렇게 심사가 불편했는가 봤더니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런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래서 거의 시험에 들 뻔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저는 목사이면서도 아틀란타에서 이렇게 목회를 할 때 보면 다른 교회들이
이렇게 큰 행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교회가 막 부흥된다든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틀란타에도 이런 큰 부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좀 잘 돼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도시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속히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옆에 교회가 잘 된다고 하면 속에서부터 좀 불편한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배고픈 거는 참을 수 있으나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저도 영락 없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삽도 지금 그런 심사입니다. 악인들이 도리어 형통하고 그리고 고난도 재앙도 없이 잘 살고요. 심지어는 죽을 때도 고통 없이 무슨 방법을 쓰는지 죽을 때도 아주 편안하게 죽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경건하게 살아온 의인이라고 자처했던 이 아삽은 지금 혼동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는 늘 성전에서 찬양하며 하나님과 지근거리에서 살아간다고 여겨왔던 자기는 종일토록 나름대로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그런 느낌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스트레스가 엄청 많았던가 봐요. 그런가 하면 악인들이 그냥 그렇게만 잘 살면 좋은데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더 속이 상합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다시 말하면 저들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도 저들은 서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알겠는가? 지존자에게 무슨 지식이 있겠는가? 조롱이요 빈정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벼락은 뒀다 뭐에 쓰십니까? 이럴 때 그냥 하나님의 처사가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차지를 않습니다.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냐는 거죠. Please do something. 아삽이 마지막으로 깨닫는 것은 자신의 우매함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그리고 저들의 교만을 보면서 흔들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사람으로서 결국 그 원인은 하나님께서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이 세상에서 비록 현재 우리의 눈에는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종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더블 스탠다드를 가지고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하시는 분이 아님이 분명한데도 그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당장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려는 자신의 무지함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삽은 깨닫게 됩니다. 결국 그는 성소에 가서야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헤아려 알게 됩니다. 성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과 무슨 대화가 있었는지 그는 자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결론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저들의 종말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 아마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최후는 천국이 아닌 지옥이기 때문에,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내세에 그런 약속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릴 것을 다 누리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것이 결국에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사실은 축복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자체가 저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인 것을 아삽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지옥에서는 영영 누릴 수 없는 그런 축복을 지상에서나마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악인들에게 베푸시는 최소한의 justice, 공평이라는 사실을 이 아삽은 뒤늦게나마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불평으로 시작했던 그의 찬송은, 그의 기도는 찬양으로 마무리됩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우매한 나를 깨우쳐 주시는, 교훈에서 교훈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나를 하나님 앞 그 영광의 자리로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을 생각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끝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도 주밖에 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것이 바로 아삽의 회복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면 반드시 끼어드는 게 있습니다. 빈자리가 생기면 다른 공기가 금세 채워들듯이 사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으로 금방 튀어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또 긁기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했던 그 버릇 그대로. 여러분, 사단은 전략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둘이 있을 때는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가장 취약한 시간을 틈타는데 혼자 있을 때, 그때를 끈기 있게 기다리다가 하와가 홀로 있을 때 접근합니다. 그리고는 꺼내드는 이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처사.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 아니다. 아주 우리를 불리한 자리에 두시는 분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래서 너희를 이렇게 낮추시는 것이고 뭔가 깝깝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거 하나만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인간의 마음속에 이 형평성, 공평성의 문제를 가지고 접근합니다. 그러면 인간은 머리로 생각합니다. 사탄의 논리를 따라 생각하다 보면 꼭 거기에 머물게 돼 있어요. 주실려면 다 주시지. 그거 하나를 그렇게 금지시켜가지고 사단을 만드시나?
요즘에도 성경 공부하다 보면 초급반 때 꼭 예외 없이 그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공부할 때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다 해결된 줄로 알았는데 어느 날 또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아유 그때 하나님이 좀 이것마저 그냥 이렇게 다 해주셨으면 이렇게 세상이 복잡해지지는 않았을 텐데. 다 옛날에 이해되고 그래서 다 이제 끝난 전쟁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또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의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참소하고 고소하고 비방하고 섭섭하게 하고 He is not fair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평하냐 그렇지 않냐 하는 이슈가 우리에게는 사실 살다 보면 굉장히 아주 심각한 이슈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핵심도 아니고요.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모든 매사를 페어하게 하나님의 저스티스에 맞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당장 그렇게 대해 주시기를 시작한다면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당장 지옥행을 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게 지금까지 흔들림이 없이 살아온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는요, 저도 한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막 불만과 불평이 가득하다가 어느 날 이것을 깨닫고는요, 하나님, please, 제발 페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저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다행히 불공평하시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죠. 제가 받아야 할 응당의 대가는 저에게 퍼붓지 아니하시고 제가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의로운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입혀주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불공평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당하는 이 불공평만 우리는 생각했지 하나님이 경험하시는 불공평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대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막 마치 폭군처럼 심지어 행위에 관계없이 은혜로 구원하시는 그런 처사를 놓고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정론, 무슨 이중 예정론 이런 용어를 문제 삼아서 봐라, 너희들의 하나님은 구원할 자와 버릴 자를 이미 다 정해놓으셨단다. 세상에 그런 폭군이 어딨냐? 그러면서 막 공격을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장로교 목사였습니다. 지금은 오순절 교단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도 조금 알고 오순절 교단도 압니다. 원래 칼빈의 예정론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의 기초를 둔 것입니다. 이 예정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나 말해서는 안 되는 그런 교리입니다.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온 교리가 예정론입니다. 행위를 따라 구원하시지 않고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셨구나.
이것은 내가 한 행위 때문이 아니다. 행위와 상관없이. 그래서 이거 이 감격을 어떤 사람은 내가 복중에 있을 때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고,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한 행위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정도 표현 가지고는 양이 안 차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계획하셨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믿는 자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주관적인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도마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을 좋다, 엉망이다, 틀렸다 이렇게 난도질을 합니다. 그 포커스 자체가, 사이클 자체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옳으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여러분이 지금 아멘이라고 고백하셨던 그 스테이트먼트와 잘 어울릴 수도 있고 당장은 안 어울릴 수도 있지만 인생은 길게 봐야 합니다. 뱀이 가는 모양을 보면 이렇게 꾸불꾸불 갑니다.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그 한 토막만 딱 잘라서 보면 뱀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한 토막만 잘라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목표를 향하여 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방법도 때로는 좋은 일을 통해서, 때로는 뜻하지 않은 가슴 철렁한 일을 통해서, 언제나 맑은 날씨만 계속되면 옥토라도 사막으로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햇빛을 주시고 때로는 먹구름도 끼게 하시고 때로는 비도 내려주시고 때로는 추운 일기를 통해서 살균도 해주시면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방콕에 우리 세 사람이 이제 뉴욕팀으로서는 마지막으로 방콕에 이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도착할 때 마치 방콕의 날씨가 악천후였습니다. 열대성 몬순 기후라 지금이 거기는 우기입니다. 90도가 넘는 그런 후덥지근한 날씨면서도 비가 주룩주룩 옵니다. 비행기가 예정대로 방콕 상공에 도착을 했는데 착륙이 안 되는 거예요. 기장이 두 번씩이나 이렇게 트라이를 해봤는데 높이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고도만 조금 낮추어서 이제 착륙하려고 지상으로 접근만 하면 막 비행기가 요동을 치는 거예요. 난기류 때문에. 그래서 가다가 다시 웽 하면서 비행기가 또 올라가고 한 시간 반을 방콕 상공을 돌았습니다. 은근히 걱정이 되는 것은 이러다가 기름 떨어져 죽는 거 아닌가. 기장의 방송이 한참 있다가 또 나옵니다. 이번에 다시 출하합니다. 근데 기장도 음성이 조금 떨리는 것 같아요. 긴장이 되는가 봐요. 많은 분들이 그 비행기에 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프라미스 가족이 3명이 탔습니다. 그 중에 한 장로님은 밀리언 마일 이상을 비행기 여행을 하신 분이에요. 뭐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인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좀 긴장하셨대요. 이런 적이 없었으니까. 착륙하다 말고 다시 올라가니까 두 번씩이나. 저도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분명히 할 일이 있는 사람은 그 전에 데려가시는 법이 없다.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지중해 한복판에서 유라굴로를 만났을 때
지금 로마의 복음을 전하러 죄수의 몸이긴 하지만 지금 로마로 향하고 있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죽을 뻔한 거예요. 죽을 고비를 만난 거예요. 영락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노련한 뱃사람들도 다 포기했으니까. 그때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었잖아요. 어젯밤에 주의 천사가 내게 다시 말씀해 주시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로마에 꼭 가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윤 장로님은 이제 내년 1월 2월에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축구 선교에 없어서는 안 되는 분이고 꼭 살아야 되는 분이고 그 다음에 같이 간 멘도사 목사님은 방콕 대회에서 또 파워하우스를 소개하도록 이미 프로그램에 그 이름이 나와 있고 저는 그냥 지금 데려가서도 괜찮은데 이 두 분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확신을 떠올리면서 속에서는 저도 막 긴장이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비행기가 많이 떨리긴 하지만 큰 일은 없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출하해야 하는데 비행기가 거의 안 떨렸어요. 아주 평안히 잘 도착하게 되었어요. 저도 모르게 박수를 내가 쳤어요. 원래 착륙할 때 비행기 박수는 아무데서나 안 치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갈 때 이스라엘에 도착할 때는 박수를 쳐요. 워낙 거기는 위험한 곳이니까 테러가 많고 무슨 일이 당장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일촉즉발의 땅이니까 무사히 도착했구나. 야훼께 감사하다. 유대인들도 막 손뼉을 치고 우리도 덩달아이 손뼉을 쳤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제가 그런 광경을 못 봤습니다. 많이 다녀보진 않았지만 이번에는 내가 먼저 쳤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다들 또 박수를 치는 거예요. 얼마나들 다들 긴장을 했는지. 제가 거기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 그냥 평안할 때는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fair하냐, unfair하냐 그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있고 없음이 우리 마음에 감사와 평안의 기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무사히 이렇게 땅에 탁 착륙을 하고 보니까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가 무조건 감사하게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이 unfair해도 I don't care. 뭐 조금 남들보다 없어도 I don't care. 살려주신 것 자체가 감사로 여겨지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사치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거 다 제껴놓고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처사만 보더라도 이미 하나님의 진노를 수없이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처사에 대해서 아무런 할 말도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래가.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 안에 또 있지도 않고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보려 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엄한 짐승을 죽여서 사실은 그 죽임은 죄의 대가인데 죄를 범한 사람이 받아야 마땅한 것인데 내가 범한 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엄한 짐승 한 마리를 죽이셔가지고 그 가죽을 벗겨서 피가 철철 나는 그 가죽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면서 우리의 수치를 감추어 주시는
진노 대신에 덮어주시는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인자와 자비는 영원한 것이지만 우리가 너무 자주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릴 때마다 사탄의 생각이 들어와서 또 섭섭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내 마음을 내 감정을 건드리는 그 작은 문제 거기에 얽매여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택에 대해서는 치매 환자처럼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그 작은 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쉽게 판단하려고 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애가에서 주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우매한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우리가 눈을 뜰 때마다 인자와 성실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한번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형편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바로 앞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표현하고 싶으십니까? 주의 인자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그런 인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이 시간에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작게 보일 때마다 세상이 더 커 보이고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내 마음의 화평이 깨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될 모든 악인들이 저들의 형통함이 헛개비가 되고 의인의 고난을 위로해 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드러나게 되는 찬란한 그날이 우리 앞에 반드시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각 사람의 상황과 처지를 아시네 만져주옵소서. 주의 인자는 끝이
같이 저희도 나름대로 많은 것을 누려봤고 아삽과 같이 영적으로 하나님과도 참 친밀한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때때로 섭섭함이 있고 낙심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프라미스 교회가 시대와 역사 앞에서 세계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면서도 그 귀한 길에 나도 모르게 괜한 일로 마음이 편치 않고 주저앉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종종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은 그동안 얼마나 섭섭하신 때가 많으셨습니까?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과 험담을 받으시고 심지어 멸시를 받으시고 그러면서도 그때그때마다 공평한 처사를 쏟으시는 대신에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들 안에 우리의 무지함과 몽매함을 이 시간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섭리를 볼 수 있게 하시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인내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으시고 선하심을 마침내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보통 음성으로 그러나 정말 내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솔직한 심정과 그리고 새로운 결단을 아뢰십시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아침마다 새로운 인자와 성실, 긍휼로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평하게 대하셨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뻔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은총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가 한 일은 다 악한 것뿐인데 오직 그분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것 하나밖에 없는데 다른 것은 다 눈 감아주시고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대박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미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저희들, 당장 내 눈앞에 지나가는 것들로 인하여 이 평안을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주시옵소서. 환경에 관계없이 여호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영원한 주가 되심을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아삽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자리에 앉으셔서 이 시간에 우리 랜디 브룩스 형제님 찬양하실 때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Amazing grace shall always be my song of praise, for it was grace that bought my liberty. I do not know just why he came to love me so. He looked beyond all my faults and saw my need. I shall forever lift my eyes to Calvary to view the cross where Jesus died for me. Jesus died for me.
하면서 랜디 브룩스 형제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처음 만나신 분들은 누구신지 잘 모르실 텐데 저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뮤지컬 사역도 같이 하고 있는데 히스 라이프라고 하는 뮤지컬에 주연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랜디 브룩스 형제님 직접 오늘 이렇게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세 가족들이 오셨습니다. 장재성 형제님께서 섬겨주실 프로싱에서 오셨는데 김영범 형제님 오셨으면은 잠깐 자리 세려놔 주시면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앞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CTS 장로 성가단께서 이렇게 150분이 오셨는데 정말 환영하고 이 시간에 우리 CTS 감경철 회장님 다시 한번 또 LA 지사장이신 김종철 지사장님 또 뉴욕의 한은경 지사장님 또 이번에 함께 오신 단장 되시는 정원택 장로님 비롯하여서 모든 우리 CTS 관계자 장로 성가단들 일어나시면 큰 박수로 다시 한번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CTS 장로 성가단 소개하는 브로셔가 현관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가시면서 다 받아주시기를 바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 미랄 전 세계에서 모이는 성가단의 그 간소트가 있는데 그때 같이 조인하셔서 우리 CTS 장로 성가단께서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참석해 주셔서 또 함께 은혜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브로셔와 함께 CTS 장로 성가단에서 만드신 또 CD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구매해 주시면은 활동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름 부음의 새벽 기도회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새벽에 많은 성도님들 나오셔서 이 자리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방콕에서 귀하게 역사하신 것처럼 이번 한 주간에도 또 세계 곳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414 세미나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특별히 다음 주간에는 베네수엘라와 계속 이어서 콜롬비아의 그 414 윈도우 세미나들이 있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 화요일 밤에 늦게 돌아오셨다가 또 수요일 아침 일찍 베네수엘라에 쉬실 틈 없이 나가시게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섬기시던 선교팀들 각자 산발적으로 도착하시게 되는데 위에서 여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가오는 2014년 1월 2월 달에 한 달간 중남미 베네수엘라의 6개 스테디움과 그리고 콜롬비아 쿠쿠타의 1개 스테디움 그래서 약 한 30만 명의 어린아이들을 이번에도 초청을 하여서 한국의 고향 하이 임마누엘 할렐루야 축구팀을 초청을 하여서 축구 경기를 갖게 되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여기에 오는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만화로 된 성경책을 선물로 증정하게 됩니다. 여섯 개의 스토리가 그 스페니쉬로 된 그 성경책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한 권을 만드는데 제작비가 한 7불 정도 운송비를 7전 정도 그 다음에 운송비를 한 3전 정도 해서 10전을 한 권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30만 권의 성경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가족들이 외식을 한 번만 안 하게 되면은 100불이면은 벌써 이 1,000명의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모금을 하고 있는데 예배 후에 서점 앞에 있는 그 부스에서 또 이렇게 접수를 받게 되는데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의 모든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또 물질의 복을 통하여서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13년도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축구 선교팀 선교단을 모집을 합니다. 기간은 1월 19일부터 2월 12일까지
이제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10월 달도 얼추 다 지나갔고 11월 달과 12월 달 3개월도 채 안 남았는데 더 늦어지지 아니하도록 이제 11월 달이 되면은 항공료도 껑충 뛰어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이번 주 어간에 여러분들 결정하시고 또 작정하셔서 또 여러분들 신청을 하시고 함께 여행에 조인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퀸즈 성전의 새가족 교육이 오늘부터 있게 됩니다. 1시 30분에 성서대학 강의실에서 있게 됩니다. 지난 5월 이후에 교회 등록하신 모든 가족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헌화식과 세례식이 있게 됩니다. 11월 첫째 주일에 11월 3일에는 헌화식이 있게 되는데 뉴저지 성전과 퀸즈 성전이 따로 하게 되고 11월 10일에 있는 세례식은 함께 모여서 하게 됩니다. 부모님들 또 본인들께서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구장님들께 연락을 하시고 참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1월 달에 풍성한 찬양 잔치들이 있는데 먼저 오늘 저녁에 여러분 그 미랄 그 찬양팀의 찬양 축제가 카네기 홀의 스턴 오라토리움에서 저녁 8시 반에 있게 됩니다. 시간이 조금 늦긴 하지만은 여러분들 좀처럼 보기 어려운 그러한 찬양의 축제이기 때문에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 또 미랄과 오늘 함께 찬양해 주신 CTS 장로 성가단에서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저녁에 6시에는 저희 하나님의 성회 뉴욕 신학대학 대학원 후원음악회가 저녁 6시에 이 자리에서 있게 됩니다. 이번에 공연되는 그러한 그 곡은 Les Miserables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석하셔서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신학대학을 또 후원하실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시고 그 음악회 후에는 저녁 식사도 준비가 된다고 합니다. 지난 어제 우리 오현진 집사님,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오영숙 권사님 자녀분이신 오준영 군과 또 우리 PIF에 함께 다니고 있는 조은혜 양이 롱아일랜드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가족들 오셨으면은 잠깐 일어나 주시면은 네, 가족들이 오는 집사님 여기 계시고 네, 우리 격려의 박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등부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이 1시 30분에 베들레헴 성전에서 있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74장 예전 찬송가 303장 힘차게 부르시고 허연행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및 축도로서 오늘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방콕의 에클레시아와 또 414 윈도우 세미나를 위해서 또 섬겨주신 우리 일꾼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일부는 오셨고 또 아직 안 오신 분들이 계신데 돌아오는 주일날 함께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 반에 있을 미랄 찬양 대축제를 위해서 또 우리 단장 되시는 이정진 장로님 큰 수고하고 계십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세계 각처에서 이 모임을 위해서 또 뉴욕을 방문해 주신 여러 일꾼들 또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주의 인자와 성실을 식물로 삼으며 어제 세상을 떠난 분들이 내일이라고 말했던 그날을 오늘 우리가 선물로 받을 때마다 감사로 시작하게 하옵시고 찬양으로 진행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명의 삶으로 응답하는 우리의 여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나 크고 많아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섬김의 열매를 드리는 가운데 또 향기로운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거기에 깃들어 있는 신앙의 고백과 또 사연들을 하나님 다 받으시고 기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동안 주의 이름이 항상 우리에게 머물러 있사오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영광을 위하여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가뭄의 날에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은택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병상에 누워있는 믿음의 식구들, 장성하여 곳곳에 흩어져 공부하거나 일하는 자녀들, 특별히 이 시간에도 군복을 입고 위험한 지역에서 군 복무 중에 있는 젊은이들의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거룩한 날을 기억하고 있는 처소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오늘 이 자리에 내려주시는 동일하신 은혜와 복이 저들에게도 한 가지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두고 온 조국과 선교지 위에 특별히 오늘 밤에 있을 아름다운 찬양의 대축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